피나스테리드는 이거를 70% 떨어뜨려요. 두타스테리드는 DHT를 90%를 억제시켜요. 근데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해주신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질문 주신 내용이 피나스테리드를 줄여서 이제 피나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피나 1년 복용 후 두타로 변경하여 두타스테리드죠. 두타스테리드를 변경하여 1년 복용했는데 피로감에 다시 피나스테리드로 변경하려 합니다. 쉐딩이나 다른 부작용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죠. 유전성 탈모를 가장 주요 요인으로 뽑는 게 이제 DHT라는 물질이거든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피나스테리드는 이거를 70% 떨어뜨려요. 근데 두타스테리드는 이거를 혈중에서 DHT를 90%를 억제시켜요. 그래서 두 약의 좀 억제력의 차이가 있죠. 근데 탈모가 발현하려는 그런 진행력 혹은 발현력이라고 얘기할게요. 그것들이 약한 사람은 이제 뭐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효과가. 근데 진행력이 굉장히 강력한 상태라면 이 20%의 억제력 차이가 이제 약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효과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SPF 강할 때 우리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잖아요. 뭐 선크림, 선블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외선 차단 지수 SPF라고 하죠. 이 지수별로 되게 크림, 선블럭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조건 선블럭을 센 거를 쓰지 않고, 뭐 약한 것도 쓰고, 높은 것도 쓰고, 중간 것도 쓰고 하듯이, 탈모약도 이게 적절한 게 있어요. 탈모 유전력이 그렇게 세지 않을 때는, 그냥 피나스테리드만으로 충분한 거죠. 햇빛이 강하지 않으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은 크림을 발라도 충분히 이걸 우리가 효과를 볼수 있지만, 햇빛이 아주 강력할 때는 SPF가 낮은 걸쓸 때보다는 높은 걸 쓰는 게 효과가 더 좋겠죠. 그 햇빛에 타는 것을 막는 효과가 더 크겠죠. 그렇듯이 탈모 유전력이 강하거나 발현력이 심해서 뭐 머리가 많이 빠지는 분들은 아무래도 두타스테리드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고요, 효과를.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뭐 많이 빠지지 않는 분들은 피나스테리드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두타스테리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부작용이 있을 확률은 아무래도 크진 않지만 조금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두타스테리드를 드시고 계시는데 이제 피로감이라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셨어요. 부작용 중에 하나죠. 약간의 피로감, 무드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5에서 10% 정도 내외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피나스테리드로 바꾸면 아무래도 부작용을 조금 더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요. 하지만 두타스테리드로도 간신히 방어하고 있었던 이 탈모를 조금 어쨌든 90에서 70으로 줄이는 거니까요. 그러면 탈모가 조금 더 생길 수는 있겠죠. 한번 바꿔볼 만한 것 같아요. 부작용이 있으시니까요. 한번 바꿔보시고, 근데 탈모량이 늘어나거나 안 좋으면 그러면 다시 두타스테리드로 바꾸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댓글 주신 내용 중에 발췌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좋은 질문 많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